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레이더 방송하는 비즈니스 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레전드 파츠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레전드 파츠를 많이들 뽑으실 거예요. 페카님은 현재 레전드 파츠 6898까지 뽑았는데, 이렇게 뭐 스펙터라든가 뭐 그런 거 갈면서 스펙터나 뭐 또는 스팀레이스 갈아가지고 또는 레전드 파츠X 카트바디를 갈아가지고 레전드 파츠들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저도 이렇게 스펙터 많이 갈아가지고 이렇게 레전드 파츠를 많이 얻었는데, 사실 일자리 이런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꿀팁 영상을 하나 찍고자 합니다. 꿀팁 영상, 그것은 바로 뭐냐,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베이모스 갖고 계십니까? 다들 베이모스가 보면 레전드 카트바디예요. 근데 레전드 파츠가 일단은 핸들은 기본이 있고 다른 건 레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레전드 파츠를 뭐 버릴 거 있잖아, 버릴 거를 아싸리 레전드 파츠를 장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 엔진 일자리 뭐 11개 있으니까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바퀴 일자리를 9개 있으니까 또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핸들은 레전드니까 상관없고 부서를 일자리를 이렇게 껴버려요. 그러면 올 레전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갈면 다시 레전드 파츠가 떠요. 오케이. 자, 아 근데 다시 저기요, 장난하세요? 아니 레전드 파츠까지 써갖고 그 갈았는데 또 다시 일자리 떠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이 꿀팁.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베이모스 좀 갖고 많이 갖고 계시면 이렇게 티카니가 알려드린 대로 엔진 일자리 이렇게 뭐 버리는 거 있잖아, 버리는 걸 이렇게 껴버려가지고 부스 이런 거 껴가지고 이렇게 갈면 돼요. 갈면 레전드 파츠 다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꿀팁입니다. 꿀팁.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또 행운의 상점 나왔잖아요. 여기서 또 베이모스 뜨니까 베이모스 좀 많이 뽑고 해가지고 없으신 분들 여기서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행운의 상점에서 일단 한 대 더 갈아보겠습니다. 자, 올 레전드로 만들었죠? 레전드 카드바디. 야, 이거 1만 뜨는 거 아니지? 설마 뭐 1만 뜨는 거 아니지 얘들아? 뭐야 이거? 자, 일단은 예, 1만 떴네요. 이 참 기분이 아깝네. 자, 이번에는 우리 멍멍이 형님 걸로도 한번, 멍멍이 형도 해달라 해가지고 멍멍이 형 계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1만 뜨면 이거 다시 유바 아니냐? 만약에 에이, 그냥 운이 안 좋은 거겠지 맞지 얘들아? 설마 막 1만 뜨고 지랄하는 거 아니겠지? 자, 베이모스에다가 엔진 일자리. 아, 깨있네. 자, 깨있네 이미. 파츠 다 박아놨네요. 그러면 자, 베이모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자리 뜨는 거 아니겠지 또. 3, 2, 1. 와! 야, 엔진 6 떴어. 야, 이거 재탄생했어. 슉! 이렇게 지릴 수가 있습니다. 제 거는 시브레건 무슨 뭐 엔진 1 부서 1 이지랄 했는데, 예, 아무튼 1자리만 떴거든요. 근데 우리 멍멍이 거는 6이 떴습니다. 와, 유하네요. 또 유하 슈르르.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무튼 베이모스에다가 레전드 파츠 1자리는 또 뭐 버리기 또 어떻게 보면 파츠적으로 얻어도 되긴 하는데, 레전드 파츠를 다시 뽑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모스에다 이런 식으로 핸들 빼고, 핸들 말고 이제 엔진이랑 바퀴 부스터를 일자리를 박은 다음에 다시 갈면 레전드 파츠를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꿀팁이고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우리 유튜브 팬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 아프리카 팬분들을 위해서 또 따라올 수 있겠 님께서 희생을 하신답니다.
희생해주신 우리 따라올 수 있겠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시청자분 따라올 수 있겠님께서 베이모스 한 대를 레전드 박... 와, 이건 좀 갈 게 아까운데? 잠깐만, 이거 갈 거예요? 야, 3위! 자, 따라올 수 있겠님께서 이번에는 또 희생을 하신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전드 파츠. 레전드 파츠 엔진 3, 레전드 파츠 바퀴 2, 레전드 기본 핸들 2짜리고요. 부스터는 레전드 부스터 5짜리 박혀있는 이 파츠를 하신답니다. 그래도 한 5 이상만 뽑자, 5 이상만. 부스터 5짜리가 있으니까. 갑니다. 3, 2, 1. 야, 이건 실패네. 나 순간 약간 눈이, 내가 난시가 있잖아. 순간 8인 줄 알았어. 근데 3이네. 자, 따라올 수 있겠님? Sorry. 야, 그래도 나보다 낫다. 나는 씨 베이모스 두 대 갈았는데 둘 다 1짜리만 떴다. 나보다는 다 잘했네. 멍멍이 형이 레전드였고, 따라올 수 있겠님도 나보단 낫다. 내 건은 1짜리만 두 개 떴어, 씨, 모르겠어. 자, 아무튼 우리 유튜브 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예, 레전드 파츠 뭐 낮은 것들 버릴 거 아싸리 베이모스에 박아가지고 다시 파츠를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유.